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게 뭐, 이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죽이면 죽음으로 갚아야 돼.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 이게 이 세상에, 이 조건적 세상에 그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네가 나한테 악하게 대했으면 나도 악하게 대하겠다. 여러분, 뉴스타트하고 현대의학하고 다른 게 뭘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악을 대하는 태도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면, 그러면 악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악한 자를 악하게 갚기 위하여 나도 악해지면 그게 바로 악에게 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결국,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요 두 말 중간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자,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스스로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내지 않는 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면 성내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했다. 아, 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조건적인 인간들이 진노하는 것하고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하고 같은 걸까요? 그건 달라야 돼. 자,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이 진노하는 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해봐서 너무 잘 알아. 그렇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이 상대방 원수에게 진노하는 거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네 죽고 나 죽지 않은 마음이야.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 내가 죽어도 좋다. 복수를, 원수는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그래서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이 복수하는 방법은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면 하나님은 둘 다 잃어버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마음일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우리들의 원수를 향하여 진노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뭐예요?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무조건적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원수에 대하여 진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원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거부할 경우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려 그러는데 이 상대방은 사랑을 안 받아들이려 그래 거부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무슨 뜻일까? 우리는 죽이고 싶어서 진노해. 하나님은 죽이고 싶어서 진노할까?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 원수를 감동시키고. 그렇지. 예. 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답을 못 하시잖아. 그 답을 못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속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해. 그렇죠. 자, 하나님은 자기 원수가 죽어가도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살리고 싶어 해.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원수가, 이 죽어가는 원수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왜? 원수는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안 바뀌었대. 그럴 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가지는, 느끼는 심정이 뭘까? 예. 네. 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사실은 원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해도 우리 인간처럼 착한 자식은 사랑하고 나쁜 놈의 새끼는 미워하고 나가서 죽으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하시는 분인데 더 나쁜 놈일 때는 더 구원하고 싶어. 이상구 것이 착하면 하나님이 애를 그렇게 안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또 신문에 날라. 네. 그래요. 그러나 악할수록 하나님은 악할수록 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할수록 상대방의 아까 자기 자녀가 악한 자녀일수록 자꾸 사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리고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려고 해도 이 자식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 이 자식이. 영, 영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그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때문에 엄마도 아빠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이제는 벤츠도 못하고, 이제, 제가 돈 잘 벌 때는, 미국에서, 이제 제가 맨날 학교를 데려다 줬거든요. 스쿨버스도 안 타려고 그래. 왜? 아빠 벤츠, 제 병원 가는 길에 학교가 있으니까. 아빠가 탁 태워다 주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 와,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 아빠는 벤츠 타고 댕기네. 그때는 미국에서 벤츠 그러면 그래도 알아줬어요. 요즘이야 뭐 벤츠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1970년도니까, 예. 네. 그때 미국에서도 벤츠 그러면 알아줬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어? 기고만장했어. 근데 제가 뉴 스타트를 딱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래가지고 벤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더 이상 벤츠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하여튼 우리 애들이 그래서, 특히 우리 아들 놈이, 미워, 아빠를 미워해. 참, 그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어, 지금. 지금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빠는 미워. 그래서 근데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에 살지만은 한국에 그 아들이 산다 합시다. 그러면 뭐 그래서 뭐 이제 공부도 잘 못하고 예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엉뚱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마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려서 간경화가 오고 이제 황달이 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어. 보니까 이거 이제 죽게 생겼어.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하면 살 수 있는데 현대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복수가 차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가서 아들아, 이 아빠하고 뉴스타트 가자. 뉴스타트하면 낫잖아. 근데 아들이 뭐야? 싫어요. 당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 부딪힌다. 가자. 눈물을 보면 가냐? 지금 가야 살아. 지금 이 골든 타임이야. 지금 이때를 놓치면 지금부터 더 악화되면 나중에 밥도 못 먹고 운동도 못 하고 지금이야 빨리 가자. 싫다고요. 끝이라고. 그러고 막 아빠한테 욕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그럴 때 이 아빠는 미워할 수가 없어. 화낼 수가 없어. 아빠가 왜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애들한테 좀 참 미안해요. 그런 세상적인 면에서. 제가 계속 의사 이제 해서 돈 잘 벌고 있었더라면 아주 호화롭게 계속 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꺼져요 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안타까울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이제 당해봐서 좀 당했어요 제가. 걔들이 그런다고 해서 뭐 걔네들의 입장에서 제가 의사를 관두고 뉴스타트를 하고 했다는 것은 걔네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막 분하고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어떻게 안타깝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 그 순간에 제가 아하,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은
지금 너한테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너의 원수, 너의 절친, 너를 배신한 그 원수를 네가 네 손으로 복수를, 원수를 갚지 마라. 내한테 맡기라. 내가 알아서 원수 갚아줄게.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를 배신하고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너의 그 절친, 배신자 절친도 나는 사랑한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너의 배신자 그 절친도 나는 사랑한단다. 근데 걔는 지금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제 이것이 그 구약 성경의 원칙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너희들이 당했다고 너희들이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친한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거는 저도 그 배신도 당해봤거든요. 그게 어떤 배신이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거부였어요. 그래서 땅이 아주 많았어.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에는 그 뭐라 그래 상속이 장남하고 장손에게 갔다고.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큰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그 우리 큰아버지께로 가고 큰삼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살짝 어떻게 해가지고 둘째가 돼버렸어. 그래서 상속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벌써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큰 삼촌과 그 다음에 장손이신 우리 사촌 형한테로 다 갔어. 그 우리 사촌 형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참 와
좋겠다. 큰 삼촌네는 그렇게 싶었지. 뭐 불평하고 그런 건 없었어. 없는데 이제 그 우리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참 좋아하셨어. 그래서 다른 그 저희 사촌들이 조금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할아버지 나를 유난히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엄하신 할아버지인데, 이제 딱 할아버지 집에 방학 때 가면 너무 엄해가지고 그 집에서는 하룻밤 자는 것도 싫어. 그런데 방학 때가 되면 그래도 전 이제 외갓집으로 가니까 외갓집에 들르기 전에 반드시 들러서 인사를 해야 돼.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와서 엄숙하게 절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 절하는 자세도 거대하게 궁뎅이가 올라왔잖아! 팍! 밀어진다고. 그거 막 바들바들 떨리고. 근데 저는 특별대우를 해주셨어. 절하면 이리 와봐라. 그래서 무릎에 앉히고 앉으면 그냥, 공부 잘해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막, 그래도, 그 할아버지 무서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참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기억은 있었는데,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한 15년이 지났나요? 저는 이제 미국 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막 굉장히 두꺼워. 그래서 그 편지 이제 봉투를 찢어서 열어보니까, 울산 시청에서 이상구 앞으로 온 거야. 근데 턱 열어보니까, 시청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상구님 소유의 땅이 있대. 난 전혀 몰랐던 건데. 근데 그 땅을 울산시에서 수용할 테니까, 수용하고 보상을 할 테니까 준비하시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1980년이야.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이야. 그때 돈으로 5억. 오. 대박 터졌어, 세상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국서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어느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럼 네가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인감이라는 게 뭔 줄 이게 뭐가 인감이 뭔지 모르었을 때야. 그런데 도장을 하나 파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그래서 제가 지장을 찍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뭐 하는지도 몰랐어 저는. 그냥 이 친구만 뭐 완전히 믿은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서류 뭐 다, 그러니까 완전 위임을 한 거야. 지금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그때 뭐 한 두 달이면 완전히 끝난다. 뭐. 근데 저는 미국에서 막 바쁘게 얘기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서 벌써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어떻게 됐냐고. 야, 조금 늦어질 것 같아. 6개월만 더 기다리래. 그래서 또 6개월 기다리죠.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 이 자식이 그거를 벌써 받아가지고, 라스베가스로 원정을 온 거야. 그래서 다 날렸어. 이가 갈려, 안 갈려? 야, 여러분. 정말 이가 갈리고, 와, 그때 그 고통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잘라고 눈을 감으면, 돈 5억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녀석 얼굴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막,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큰일 났어. 내일 또 환자들 만나서 상담하고, 뉴 스타트 강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와, 죽겠대요. 자,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유전자가 다 꺼졌는데, 어떻게 잠을 자?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뉴 스타트를 할 때, 뭐, 이런 돈쯤이야. 뭐, 이렇게 이제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러고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돈도 날렸지만, 뭐도 없어졌어. 친구도 날렸고, 친구가 나를 배신했고, 이게 이만저만 큰 타격이 아니야. 그런데 자야지. 정말 그 당시에 화병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알겠더라고. 아, 이런 거를 화병이라고 부르는구나. 화병 걸려서 죽는 수도 있다. 그렇죠. 너무 화가 나면 유전자 다 꺼지면 죽는 수도 있어. 아, 이런 거를 그 무서운 화병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때 그거를 느끼겠더라. 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증오시 분, 속으로 막, 화가 치밀고, 막, 이러니까, 입이 마르더라고요.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 아마 입천장도 입술도 혀도 마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시게 돼. 계속 뭐 한 20, 30분에 한 번씩 물 마셔야 돼. 그래서 입이 너무 마르니까 이게 너무 입 안이 불편한 그 느낌이니까 그 때문에도 잠이 안 와. 그리고 또 이제 물을 자꾸 나중에 마시다가 보니까 물 마시러 가는 것도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자꾸 마시니까 오줌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 물 마시러 가고, 오줌 누르러 가고, 왔다 갔다. 이거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그때, 야, 이거 죽겠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친구가 미워서, 죽겠다는 말이 진짜 느껴집니다.
하나님, 잠을 좀 재워주세요. 그런데요, 그 친구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 그 새끼를 어떻게 용서를 해? 그 잠자는 게 더 급해.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다렸죠. 잠이 오나 안 와. 두 번째 또 기다렸어. 하나님 잠 좀 재워주십시오. 근데 또 잠 안 와.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죠.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해야 유전자가 다시 켜질 것 같아. 그래야 잠이 다시 올 것 같아. 여러분. 와, 참말로 미치겠대요. 그런데 기도해도, 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는데, 뭐. 자, 근데 그 밉고 분하고, 이런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잠자게 해달라. 이게 잘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하여튼 잠만 좀 잘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밤을 꼬박 세우는데, 이를 갈고, 이렇게 증오심에 불타고, 분노 속에서 하룻밤 전체를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왕 잠 못 잘 거, 찬송가나 부르자. 이렇게 됐어. 자,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무슨 찬송가를 선택했냐고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근데 그 노래를, 그 찬송을 탁 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냐고 하면, 제가 해군 군의관이었거든. 군의관 생활을 해군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에 가면 출동 나간다 그래요. 출동 나가면, 해군이 출동 나가면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야. 바다로 나가면 한 달 있다가 돌아와요. 여러분, 바다만 한 달 보고 이 땅으로 돌아오면요, 미쳐요. 막, 진짜 미쳐요. 막, 그때 나이가 뭐예요? 20대 아니에요, 20대. 20대인데, 진짜 땅 냄새가 나요. 그 철판 속에서 살다가, 확, 이 땅이 보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거기다가 막, 여자를 보면 막 미쳐! 와, 그게 그렇대요, 그게. 이게 막, 이제,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니까, 그때 이제 그 캄캄한 밤에 특히 보름달이 있고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면 바다가 찬찬해요. 찬찬한데 그 바다 이제 갑판에 나가서 탁 보면 그 이제 이 우리 탄 군함이 있죠. 이렇게 가면 저쪽에 달이 있으면 저쪽으로부터 뭐예요?
이 군함에서부터 저 탈로 향하여 가는 뭐요? 그 바닷길이 보인다고. 예. 반짝반짝 달빛에 비춰가지고 그 바닷물 표면이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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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이 아마 이런 길일 거야 라고 그때 했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때 봤던 그 길을 이제 다시 머릿속에서 다시 그려내면서 와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가는 바닷길 그거를 다 눈앞에 이제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여러분 생기를 받아 안 받아? 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생기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부르고 그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여러분 일곱 번을 부르고 여덟 번째다 이제 여덟 번째구나. 아, 이 노래를 부르니까 훨씬 그 눈앞에 그 자식 얼굴도 안 떠오르고 돈도 안 떠오르고 해서 그 바닷길 천국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면서 다 노래. 야, 내가 잘했다. 아,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는 여덟 번째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번쩍 떠요. 아침이야. 그때 그 기분, 예, 아침. 그때 제 마음속 하나님이 재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아주 컨디션 좋게. 잘 지냈어. 환자들하고 상담도 잘하고 강의도 아주 신나게 잘하고. 근데 이제 밤이 됐어. 그래서 오늘 밤에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샤워하고 턱 이제 불 딱 끄고 누우니까 어젯밤하고 똑같아. 예. 또 그 녀석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돈 오기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래 오늘 또 노래 부르자. 그래서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또 상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 번 부르고 불렀다. 이제 일곱 번째, 어저께는 여덟 번째 부르면서 잠들었는데, 오늘도 그렇겠지 하고,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 탁 부르려고 했는데, 눈이 번쩍 떠진데 또 아침이야! 야, 그거를 다섯 밤을 했어. 그거를 다섯 밤을 했어. 다섯째 밤을 그렇게 자고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어. 근데 또 잘 잤어.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돈 5억을 그 자식한테 뺏겼는데 그 자식이 이제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라는 친구인데 뺏겼는데 내가 그 지난 다섯 밤을 그렇게 잤다는 것이
정말 나는 귀한 체험을 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매일 밤 재워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이 귀중한 다섯 밤을 내가 돈을 주고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귀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다섯 밤을 하룻밤에 1억씩만 치자. 그럼 그게 얼마가 돼? 5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나한테 그 친구를 대신해서 5억을 갚아준 걸로 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 내가 5억 받은 하나님한테 5억 받은 걸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친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아시겠죠?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딱 편안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그래 상구야 이제 용서가 하고 싶냐? 예,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밤은 노래 안 불러도 잤어. 그래서 일곱째 날 아침에 탁 눈을 뜨고 그 친구 생각을 해봤어. 이런 게 안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야, 내가 이 조건적인 이 인간 이상구는 그런 원수를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용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원수를 용서해 주시는 걸 하나님이 해 주시게 하는 거라. 그런 거를,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서 내가 또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도 없어. 이거는 너무나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예. 그래서, 이런 억울한 배신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도 또 있을지는 몰라도 또 있어도 그럴 때는 내가 그 배신자를 내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안 해요. 그거는 못 해. 그러나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은 내가 다음에 그런 배신을 당해도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 뭐야?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수는 있는 것이라는 믿음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그 미스터 구가 내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자식도 이제 현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돈이 지 손에 있는 거 아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탕하면 자기 자본도 만들고 내 5억은 나한테 돌려주면 딱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그러다가 완전히 다 틀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이제 그 미스터 구는 이 상구 때문에
해가 망신해 버린 거예요. 마누라도 가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집까지 팔아가지고 다 도박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진짜 이상한 말이야. 그렇죠? 그 노숙하고 있는 그 미스터 구를 데려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고 그렇죠 목말라 하거든 콜라도 사서 먹이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미스터 구를 이렇게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네 원수를 데려다가 라면도 끓여주고. 마신 커피도 타서 주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미스터 구의 머리 위에 올려 놓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대머리로 만들어 버리라. 이런 말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 숯불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숯불이 무슨 뜻인지 나와요. 화재. 네? 화재. 태우는 제사. 화재. 그래요. 유대교 이 성경의 제사가 있는데 성경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반대야. 우리 인간들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무슨 목적으로 드려? 잘 보일 목적으로. 그렇죠. 뭐 부탁이 있을 때. 부탁이 있을 때 와이로 매기는 행위가 제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의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뭐를 갖다 바치고 부탁하는 게 제사라고 안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뜻은 뭐냐고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아들 예수가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돼 가지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희생 제물은 그게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그렇거든요. 그 희생 제물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 그 행위를 제사라고 그래요. 그 완전히 이 세상의 제사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제사는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올려야 돼.
그래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올리기 전에 이 죄를 지은 이제 유대인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을 갖다 대고 어떻게 갖다 대고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로 옮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누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책임지고 누구 때문에 죽는다? 나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죄를 어린 양 머리에 전가한 후에 그 양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인간이 죄인이 칼로 찌릅니다. 찌르면 양은 피를 쫙 흘리고 확 죽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옆에 서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를 책임지고 죽으러 오실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너 죄 짓기 싫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제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냐고 하면, 그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을 다 떼가지고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고 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는 다 땅으로 흘려버리고 그다음 기름, 콩팥, 기름과 콩팥, 우리가 이 나쁜 걸 먹으면 어떤 독소를 섭취를 하면 그 독소를 일단 이 독소들이 주로 지용성 기름에 녹기 때문에 그 양이나 동물들의 기름에 저장이 돼. 저장이 됐다가 그 독이 조금씩 이제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으로는 기름과 콩팥은 우리들의 죄를 상징하는 거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기름과 콩팥을 떼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그 제단은 어떻게 되냐면 숯불을 피우게 돼 있어. 그래서 숯불을 피워 가지고 그 기름과 콩팥을 다 태워버려. 그러면 그 숯불로 피우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죄를 다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그 연기, 기름과 콩팥, 죄가 타는 그 냄새, 그 향기를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3장 보면 해봐. 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화목제의 제물, 양에서,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콩팥 위의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푸르를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부분은 다 떼내라 이거야. 떼내가지고 콩팥과 함께 태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은 그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닌 이는 화재 불태워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거 뭡니까? 모든 죄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나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야. 제사치고는 최고야. 진짜 아름다운 제사 아니요? 여러분,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번 주에는 1,000만 원 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서울대 붙여주세요. 그런 건 제사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들의 죄는 전부 다 뭐요? 내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아들 예수에게 그 죄를 떠안게 해서 그 아들이 죽어야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이라는 것은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자 미스터 구 같은 죄인, 네 너는 그렇죠. 상구 너는 그 미스터 구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상구 네가 숯불을 그 미스터 구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미스터 구가 너를 그렇게 어떻게 배신하고 네 돈을 다 먹어버렸어도 너는 뭐예요? 그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하면 미스터 구가 뭐예요? 너무나 놀랄 기다. 그럼 미스터 구가 뭐라 그러게? 상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럼 상구가 뭐라 그러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손으로 내 원수를 갚는 것이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 모든 복수는 누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대로 나는 너한테 너를 서울역 앞에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 야, 상구야. 그렇다면 너는 나를 미워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네. 그때 상구가 그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런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생명이야. 그럼 미스터 구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나는 그때 이제 미스터 구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상구야, 너는 네 돈을 다 떼먹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몰랐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같이 악한 놈도 이 배신자도 사랑한다는 말이냐? 제가 뭐라 그래? 그렇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스터 구가 뭐라 그랬게? 상구야, 그러면 다음 네가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주겠냐? 나에게는 네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친구가 교회를 같이 댕기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댕기면서 친구가 깊이 깨달은 거야. 이야,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앞으로 살아갈 맛이 난다. 왜? 나도,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술도 끊고, 예, 그때부터 알바하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장을 잘 구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착실히 벌어가지고, 예, 상구한테 매월 1,000만 원씩 갖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하나님의 복수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운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 후에 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개 한번 써보니 한 14명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또 아침에 눈 딱 뜨면 6번 6번 원수 그 누구 누구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 용서하는데 한 어떤 때는 한 한 달 걸리기도 하고 두 달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약 한 3년에 �걸쳐서 14명 모두 용서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네. 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게 바로 알파파가 착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운 사람들, 용서 못할 사람들을 우리는 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이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 놈들을 가두어 놓고 있어. 그 주로 그 복무 기간은 무기징역이에요. 예, 네. 무기징역이었죠. 절대로 석방 안 해. 네. 그래서 제가 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배신하고 나를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원수들을 하나하나, 그 우리는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 이제, 오래되면.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무기징역 죄수들이니까, 이제 가둬놓고,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한 놈씩 불러 올려. 그래가지고 다 잊어버렸던 그 분통을 또 터뜨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매일 밤 자기 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했어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그게 한 3년에 걸쳐서 다, 이제, 그 용서 안 했을 때는 괜히 심심하면 불 올려가지고, 너희 너무 새끼,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 판 베타파로 만들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오면 돌아가. 그래서 석방 안 해. 여러분, 그거를 석방을 안 하고 그 무기징역을 계속하면 여러분 그 감옥에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감옥을 다, 그래서 다 석방했어. 석방했어. 그래서, 아, 그 석방한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여러분에게 할 때, 그 미스터 구를 완전히 석방했다고. 석방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뻐요. 와, 용서할 가치가 뭐예요? 있어. 이거는 천금보다 더 귀중한 그 영적 체험이야. 내 마음의 체험이야. 예. 그래서, 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스터 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제가 이런, 이 강의를 한다면은, 제가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제 마음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안 즐겁지. 또 이제 미스터 구 생각이 나면 또 유전자 또 꺼지는데. 그런데 이제는 미스터 구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유전자도 켜지고, 제 유전자도 켜진다니까. 옛날에 내 인생 속에서 내 유전자 끄는 체험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주셔? 그것을 유전자 끄는 체험을 켜는 체험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감옥을 감옥에서 그 지금 복역 중인 그 무기징역 죄수들을 어떻게 다 석방시키시고 그 감옥을 여러분 이쁘게 리모델링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묻게 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시간을, 그래서 유전자 켜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복수에 성공하는 복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탁 하고, 이제 어느 날 부산을 갔어요. 부산에 우리 어머님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한국 올 때마다 어떻게 틈을 내가지고 부산. 우리 어머님이 주로 이제 뉴 스타트. 제가 오면 뉴 스타트 하러 오시고 그러는데. 이제, 또는 제가 부산에 이제 어머니 집에 들는데. 부산에서 택시를 턱 잡아 탔는데. 자꾸 운전수, 기사 아저씨가 자꾸 백미러로 저를 봐. 그러더니. 그, 왜 자꾸 보냐, 그랬더니, 그, 손님이 차에 탈 때부터, 제 택시를 세울 때부터, 세상에 손님처럼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없대. 세상이 다 막,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면서 뭐 차 타고도 막 골치 아픈 전화하고 그런데 손님을 보면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그 진짜 편안하십니까? 그랬더라고.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랬더니 하. 그래서 내가 참 편안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유전자를 무의식 속에서 유전자를 끄는 그런 죄수들이 다 뭐예요? 석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진짜 미운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 그래가지고 누가 미웠냐면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이야. 그런데 그 자식이 막 신문에다가 막 근데 그 자식이 아주 방송을 이상구 박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방송계에서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웠던 모양이야. 그런데 막 뭐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가지고 막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막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와, 그 새끼 미워 죽겠대요. 하여튼 의과대학 때부터 왼수지간이었어 사실. 근데 그 친구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반 대표를 총대라고 불렀어. 총대표. 그러니까 총대 선거할 때 이제 개파하고 그 친구 파하고 우리 파하고 그래서 맨날 붙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그 친구 파가 맨날 이게 정권을 잡았고 3학년, 4학년 때는 우리 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서로 앙숙이지. 이제 그래서 그 용서하는 게 참 힘들었어. 그 용서는 한 4개월인가 갔어.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 마음이 풀려. 성령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그래서 참 얼마나 멋있어요. 악에게 지지 마라. 왜? 악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 악령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이야.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들은 다 악령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나를 넘어지게 실수하도록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현대 의학은 암이라는 악을 어떻게 갚아? 네 죽고 내 죽자식으로 갚아.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암이라는 내 상대방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면서 동시에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그 현대의학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결국 나도 그 병 때문에 나도 죽어버린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면 뉴 스타트는 뭐예요? 내 암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 암.
잘 잤냐 어젯밤에도? 그래서 우리 같이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노래 부르고 스트레칭도 하고 나 이제 너를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거야.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지. 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과 이게 의학적 그 치료 이게 다 같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다루면 모든 것을 다루면 거기에는 더 이상 뭐예요? 증오와 분노가 없어지고 모든 꺼졌던 유전자가 다 켜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